고향이 우리가 치수면 있는 그 반성이네요. 예, 반성. 우리 동네하고 같은 고향이야. 예. 그죠? 우리 예. 동네에서 20년. 할아버지가 뭐 어릴 때, 내 이야기 했다니. 예, 그, 저 여름인데, 저녁 때인데, 이제, 노인네 두 분하고, 근데 우리 해관이 있는데, 우리 중심에 살았거든요. 살고 있는데, 그 저녁 때에, 그때 여름이니까 삼대옷 같은 거 입고 앉으십니까? 예? 근데, 어느 노인네 두 분, 동네 노인네 두 분하고, 얘기를 하는데, 그 치수민이라고 하는데, 어린애한테, 아줌마들이,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애한테 저들 미고 나면은, 병에 낫고, 이러는 이제, 소리가 기억이, 할아버지가 그 노인의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기억이 되살아. 그게 이제 내 이야기. 예, 저 그 가만 생각하기엔 신임이. 내가 치수면에서 예. 엄마 없는 애가 내 하나였는데, 예, 예. 그냥 그 타지에서 와서 다 젖을 줬어. 예. 내가 이제, 내만 봉호병이 났는다 해가지고, 예. 전부 내한테 젖만 먹인 사람은 몸이 다 완치가 됐어. 그 당시 병원이 없잖아. 예. 그래서 내한테 많이 왔는데. 이 어른이 우리 마을에서 20리터를 졌거든. 네.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생각만 되죠. 7, 8살 넘을 때까. 7, 8살 됐을 때 그걸 그렇게. 가만히 생각해. 옛날 강연도 따가 의령 쪽에 어느 할머니가, 그런 이제, 저들 먹고 나면, 미국 나면 아줌마들이 병이 났다. 이 기억이나, 소리가 나가길래. 그게 우리 경상도 우리 동네 주변에는 몇십 리까지는 소문이 나가지고, 젖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. 그래서 애들 젖 먹이고, 산후병이 싹, 고질병이 나와버리고. 그래, 그런 사람이 많아가 소문이 이렇게 나 있었어. 저 사람 동네에 우리 어머니 묘가 있어. 저 사람 동네에 우리 어머니 산소가 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20리가 떨어졌어. 어머니 산소가. 근데 그거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걸 옮긴 거야. 그래서 옛날에 있던 어머니 산소 자리는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지. 거기가 내 흙을 파온 자리야. 그 자리는 우리 동네에 있어. 바로 그 동네에 있는데 그 자리를 사람들이 가고 있어. 알겠죠? 네. 우리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데는 나도 가면 잘 못 찾아. 그거가 외진대야.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고속도로가 생겨버리니까 내가 어릴 때 일하던 밭들이 다 없어졌어. 고속도로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더라고. 남해안 고속도로인데 그게 지나가 버리니까 동네의 밭들이 그냥 싹 뜯겨나고 논밭들이 엄청나게 고속도로가 넓은 평수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산소 있는 쪽도 다 날라갔는데 산소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. 그래도 산이 잘린 자리에 산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. 그래서 옮긴 거야. 동네 사람들이. 산이 뚝 잘라진 자리에 산소가 있으면 해롭다는 거야. 그래서 옮기고 몇 자리는 그대로 있어.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찾아가는 데가 우리 어머니 시신이 없는 산소. 그게 어머니 산소인데 그래도 그 자리에 내가 맨날 어릴 때 그 앉아서 놀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의 그 유골을 파니까 아무도 없고 턱뼈밖에 없어. 머리카락하고.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고 요 이마 조금 남아있고 턱뼈가 남아있어. 그 외에는 전부 흙이야. 그러니까 그건 수습이 안 돼.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하고 이마 요 뼈에 머리카락이 붙어있어. 아직까지도. 그때 그 팔 때 내가 갔었어. 갔는데 파는데 내가 있어야 그걸 파는 거예요. 파는데 머리가 요만큼 이마뼈에 머리가 새까맣게 가운데 가라앉았다 탄 게 그대로 나와. 그 머리 모습이. 그 다음에 어머니 턱뼈 이빨이 그대로 나오더라. 그건 안 상하고 관도 다 썩어가 없어졌어. 관도 없어지고 그냥 전부 헐기 돼버리는 거야. 알겠죠? 그러니까 90%는 그 자리에 있어. 머리하고 턱뼈만 딴 데도 옮겨놓은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덤이 없잖아. 사형을 받았는데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. 그러니까
돌멩이 비석 하나 그 무덤에 들어 있어. 우리 아버지 이름 써가지고 돌멩이 하나가 있어. 그 돌멩이하고 우리 어머니 턱뼈하고 머리가 그 옮긴 데 갖다 놨어. 알았죠? 어, 그러니까 참 파보니까 여러분 무상하지? 아주 무상한 거야. 그 머리카락이 지금 여자들 머리하고 똑같아. 이렇게 가람자 탄 게 탁 나와. 그리고 머리가 전혀 안 썩었어. 머리 전체가 남아있어요. 알겠죠? 그래서 머리카락이 오래가. 머리카락이 오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 머리를 만져본다는 게 우리 어린애 만지면 머리 만지잖아.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. 머리카락이 제일 오래가. 인체는 다 썩 없어져. 그래요. 또 Thank you.